동구야. 오빠 왜 그래? 웬 휠체어? 이게 동구 씨가 좀 다쳤어. 아니 어쩌다? 별일 아니니까 호들갑 떨지 마라. 누나 씨, 일단 제 방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. 네. 큰일이네. 근데 두 다리가 다 이래서 어쩌냐. 움직이지도 못하고. 그러게. 뭐 오늘은 그렇다 쳐도 내일은 일 때문에 다들 나가봐야 될 텐데. 걱정 마세요. 제가 동구 씨 옆에 있을게요. 그럼 학원이랑 베이커리 일은 어쩌고? 학원이야 며칠 빠지면 되고, 매대는 현주 씨한테 부탁해봐야지. 동구 씨,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. 알았죠? 네. 유나 씨, 일단 좀 쉴게요. 그러니까 그 인간한테 안 간다 이거지. 다치길 잘했네. 아주 제대로 다쳤어. 어우, 간밤에 꿀잠 잤네. 아우, 아, 화장실이나 좀 갔다 올까? 아유. 응? 안 아프네? 진짜 괜찮네? 아, 다행이다. 와. 어? 동구 씨 일어났어요? 어? 동구 씨 다리 괜찮아요? 네, 자고 일어났더니 멀쩡하네요. 다행이네요. 아, 저기 그럼 동구 씨, 저 베이커리 좀 다녀올게요. 매대가 좀 신경 쓰여서요. 뭐야? 그럼 또 그 인간 빵집에 간다고? 아씨, 안 되는데? 아. 어! 다리야! 아! 동구 씨! 아! 어, 동구 씨 왜 그래요? 아,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으신 게 아니었나 봐요. 아! 아! 통증! 아! 볼펜! 아! 아! 어제보다 더 아픈 것 같은데 어쩌죠? 아!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는데. 아, 정말요? 아, 갑자기 왜 이러죠? 큰일인데? 아, 씨 미안해요. 베이커리도 가셔야 되는데. 아, 아니에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아, 동구 씨, 제가 눕혀드릴게요. 예. 아, 아. JTBC